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부터는 악마성 드라큘라 오라의 야상복을 진행할 텐데요. 예전에 좀 하긴 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거를 추억하며 다시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링크로 만들었습니다. 게임이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플스1이라고 하면 좀 체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픽은 잠깐 봤지만 요즘 나오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요. 초반에는 리터가 나온 거야. 이거는 악마성 게임의 채찍을 이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리터로 드라큘라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인 아루카도의 스탯이 좀 변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드라큘라를 좀 편하게 잡기 위해 열심히 하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我们要死的世界では나い。再生게죠。私は드라큘라。自らの力で蘇る。대화는못알아듣는게스킵됐습니다。좀끝에가면성수가될수있는타이밍을맞춰서스타일을。 드라큘라의 체력 게이지가 줄이 싹 지워졌죠. 어떻게 보면 90개까지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드라큘라는 봉인이라고 해요. 봉인이 되었고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리터 모드를 하려면 엔딩을 한번 보면 돼요. 아루카도 일본식 발음으로 읽는데 갑자기 영어를 거꾸로 읽으면 드라큘라가 된다고 합니다. 스탯을 보면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아이템도 지금 다 차고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싹 사라집니다. 시스템 설정을 잠깐 들어가서 렉트 1 키가 지금 뭔지 아 도구 쪽이었는데 렉스텝이랑 좀 바꿀 거예요. 엑스가 점프고 네가 칼, 동그라미는 지금 방패,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몬스터들이 다 후방에 데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죠. 一体何をしに参られましたか。
아이템은 전부 수거에 가셨어. 아이템이 없죠? 이런 거는 이제 다 속물성 아이템이라. 셀렉트 버튼으로 지도를 볼 수 있고 스타트 버튼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손으로 보기를 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생겨서 연속을 못하는데 여기까지 딜이 있자면 착지할 때 때릴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건데 오른쪽은 지금 안 가는
스킨 맵이 좀 넓기 때문에 어느 구역인지 좀 알고 지나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잘 Thank you.
왼쪽으로 더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 저기 엘리베이터라고 보이고 좀 그렇네. 올라가는 자동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
아리아를 만났습니다. 이쁘게는 했죠. 레이터 레이터일 때 레이터가 체력을 다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냥 잡아먹는 것같아 시계는 소울 없는 시간에 멈춰
수업을 해. 운이 있어서 마도구를 얻어야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